네, 준비된 오버워치리그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와, 그 첫 번째 경기 끝나고 나서 여파 벌써 난리가 아, 났어요. 네. 벌써 용몽당 특파원 어떻습니까? 벌써 혹시 그... SNS상에 좀 어떤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SNS상에서는 이미 그 전 쇼크였던 네. 시나트라 선수가 아, 그대로 네. 그 카르페 선수의 문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올리면서 너무나도 쉬운 경기였다. 뭐 이런 식의 도발을 막 하고 네, 굉장히 좀 뜨겁게 네. 그 마지막에 바이올렛 선수가 GGS 이후에 이지를 올렸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 선 심지어 이지. 선 이지 이지의 이지 이니시에이팅을 아, 네네 이지시에이팅을 걸어가지고 아, 이지시에이팅 이것도 좀 오랜만에 듣네요. 걸어버려가지고 네, 예, 여기서 예, 불타오르기 예.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퓨전도 스팀 좀 돌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하지만 아직까지 그 북미 두 팀의 자리가 남아 있는데 한 팀은 쇼크로 결정이 났고 네. 이제 세 팀 중에 한 팀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플로리다 메이엠은 언제나 꾸준히 이번 2020 시즌에서 굉장히 좀 잘해줬는데 한 개차를 뭔가 좀 아쉬웠잖아요. 2%가 좀 부족했고 네. 워싱턴은 99% 아쉬웠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 채우다 보니까 네. 이게 막 물이 넘치겠어요.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잘해요. 사실상 양 팀 다 되게 다크호스적인 멤버를 좀 보여주고 예. 있죠. 플로리다 메이엠도 헤매다가 비큐비 야키를 좀 교체하면서 바꾸면서 기용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했었고 네. 솜퍼를 거의 고정적으로 고정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플로리다 메이엠의 이 조합과 워싱턴 저스티스 말 그대로 갑자기 난리 났거든요. 플레이오프부터 근데 딱 하나밖에 안 해요. 호그자리야 호그자리야 밖에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네. 하나의 방식 이걸로 예. 그리고 막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리아를 DK 선수가 하잖아요. 네. DK 선수가 약간 DK의 자리아를 보고 혹자는 약간 좀 억지로 탱커하는데 딜러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자리아 같은 느낌? 그렇죠. 그 막 들어간다고 막 원래 자리아는 자리아.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고 아, 어제 경기만 생각해보더라도 막 감시기 지부를 통해서 로드오그 자리아가 그냥 본대 버려두고 알아서 네. 살아라 풀케어하고 살아라 우리는 뒤에 가서 같이 교환할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DK 선수가 이번에 그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조합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냥 잘 살고 잘 죽이면 된다. 맞, 그게 정답이죠.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퓨전과 대결할 내일 매치. 내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파이널 4 전에 이제 끝입니다. 북미의 대표, 아시아 대표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한 팀 또 마지막으로 정해지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메이엠과 워싱턴 저스티스의 승자가 퓨전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면 그 경기를 이기게 되면 최종 쇼크와 함께 손을 잡고 북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양 그 아시아와 북미 쪽의 대표 한 명씩은 결정이 됐어요. 예. 네. 아시아 쪽에서는 상하이가 이미 올라가 버린 상황이 됐고 네. 북미 쪽에서는 쇼크가 지금 올라가고 나머지 두 자리를 위한 경쟁을 하는 건데 앞서서 경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기회가. 하지만 오늘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워싱턴과 플로리다 메이엠의 경기는 지면 끝나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가야 돼요. 예. 네. 그렇게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하는 겁니다. 네. 13팀 중에 4강권에 들어온 이 두 팀 모두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팀들이고 DK 선수의 자리아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뭐 딜러의 재능을 여기서도 뽐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일방적으로 대치가 찰짝만 길어지게만 만들어지면 갑자기 거기서부터 스티치의 기량이 각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막 지금도 샥 선수 계속 죽었거든요 어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잡아내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이 스티치와 짜노까지 따라오는 이런 기량이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DK가 네. 탱커에 나왔다라는 건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맞습니다. 스티치 네. 선수를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기량이 좀 많이 저하된 거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저 그런 얘기 쏙 들어갔고 네. 네, 그리고 뚜바, 뭐 DK, 짜노, 에임갓, 아크 되게 이 팀은 그냥 뭐 감동적인 만화 혹은 영화 같은 데서 나올 만한 시나리오가 지금 된 거잖아요. 나왔어요. 나오고 있어요. 여섯 명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네. 한 명 한 명씩 어렵게 또 북미 쪽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렇죠. 이렇게 여섯 명이 완성이 되더니 힘들게 힘들게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네. 근데 이게 또 DK 선수가 어제 그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손보라 리퍼가 대세인데 완전 대세죠. 너희 이 조합으로 이 하나만으로 이 원툴로 되겠어 했는데 그 조합 써서 우리한테 왔던 팀 다 떨어졌다. 아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좀 의지를 밝혔었죠. 그리고 또 이 팀은 아마 그런 빌드를 만약에 타서 온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히려 더 우리 대처가 쉬워라고 네.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플로리다 메이엠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플로리다 메이엠은 대신에 좀 날선 플레이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페이트 선수가 상대방의 EMP가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마다 쇼팩으로 도망가면서 상대방의 EMP를 뽑아먹는 장면이라든지 빠른 템포를 좀 살려주는 야키 선수의 단일의 킹 이후에 포커싱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되게 무서운 힘을 좀 보여줬었는데 물론 약간의 실수들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빛나는 야키 선수의 이 센스 넘치는 움직임들 때문에 고전할 수가 있는 거라 가장 중요한 건 쟁탈전이에요. 쟁탈전에서 네.
어쨌든 그 대치가 길어질 수가 없는 맵들이 장탈전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이걸 무조건 2점을 살려서 잡아야 되고, 그렇죠. 워싱턴은 대신 이것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유리한 그림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북미적인 강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줬고, 사실 그동안에 보여준 것을 총합을 해보면, 네. 플로리다 메이, 뭐 비큐비, 야키, 뭐 페이트, 가고웨이, 크리스와 강남진 더 유리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 올라오고 있는 워싱턴의 포스가 대단해서, 오 이렇게. 아 지난번 에인가 선수가 세레머니 이기고 나서 기가 막혔잖아요. 너 죽었어. 그 감독님이 올리셨어요. 네, 왜 그러냐고. 그런 것도 언제 했냐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오늘도 그런 세레머니 할 수 있을지. 이제 플로리다 메이애미 역시나. 그쵸? 다시는 조합을 뒤에 덮치러 잘 들어왔습니다. 잘 물었는데 아직 살짝 잡혔고요. 이거. 오. 저 근데 결판이 아 저 잡혔어요. 예. 세호만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꽝무리 치면 그리고 하나. 나와서 이거 모르죠. 자리아가 살아있고 고인호지가 유지가 되고. 네, 그러면 언제나 DK 선수에 의해서 네, 변수가 만들어질 네,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 그 꼬마 선수 이렇게 잡힌 뒤에 뭐 짠우도. 아 좋아요 메이. 네, 이렇게 몰려다니면 사실 케어가 1도 안 되는 조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골목에서는 사실 리퍼 못 이기죠. 네. 지금 딱 도바와 스티치 선수의 무기지만 보더라도 상대방이 들어왔을 때의 디바 가고일의 케어 때문에 거의 뭐 프리딜도 거의 안 들어간 상황이었었고 빠른 템포로 들어왔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잘 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네. 이거 좀 빨아 들어가는데? 진짜 이게 뭐야? 문제거든요? 스티치! 잡고 나와서 대치가 길어졌을 때의 움직임 푸안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네. 이렇게 또 체력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가고일 선수도. 자, 육아 올리면 버티는데 육아가! 낙살 없겠죠? 날아가면 의미가 없죠? 네. 자 그래도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인원 손실도 네. 아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생겼죠. 최대한 버저홀링 해봤지만 30%에 일단은 그치고 말았었고 네. 스티치가 진짜 뭔가 플레이오프 오더니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성기적 이상의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상의 지금이 전성기예요 완전.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워낙 좀 많았어서 그렇죠. 스트리머 쪽도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하지만 이 선수는 프로게이머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좀 보였고 자 그것을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정도로 본인의 열망,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밀쳐주고 페이크, 페이크 다시 올라와서 떨궈야죠! 떨궈야죠! 로스! 페이트! 역사권 빠졌죠! 와 멋있었어요. 이것도 DK 선수 오 자 또? 자, 중력자탄을 써서 몇 가서 들어오니까 자루가 안에서 그리고 고에노 자리야. 와, 그리고 여기 최종 보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다이 전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호그는 네. 윈스턴이 혼자 물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게 큰 의미가 지금은 없었었고 맞습니다. 이걸 또 버텨냅니다. 꾸역꾸역 버텨내요. 이런 플로리다 메이애미 EMP 있고 서로 EMP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플루드 메이엠의 턴이 돼야 되고 네, 무조건 되죠.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힐러공이 이렇게 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한참 들어가. 아우 다 맞았어요. 뒷다인. 아 이러면 메카 터졌고 끌려서 메카도 터지고 타이밍 이렇게 놓치는 거. 아 이건 큰데요. 이거 좀 안 좋은데 유아 날아갔거든요. 아 메이엠이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인데요. 아 메이엠도 지금은 날아가 버렸고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크리스가 맞아버리는 바람에 비트 카운터도 못 찍어서 이번 턴에 비트 카운터로 버텨야 그나마라도 희망이 있던 거였는데 예. 대위기가. 됐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변수를 좀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아! 와! 아 이거를 이렇게 날려버렸네요. 아 이게 그래서 EMP가 소모가 됐는데 어떻게 사용이 됐나라고 잠깐 봤었는데 네. 흘려서 캔슬이 됐고 결국 비트라이브인데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네. 방어 매트릭스 끝나면 그렇죠. 짜드로 포커싱 좋았어요. 잘 잡았어요. 네. 여기서 인원 손실 없으면 뺏을 수 있습니다. 메인. 하지만 EMP 밑에 지금은 다 빠져있고 97%이기 때문에 짜드로 포커싱치고 나노마초 들어가면서 죽였었죠. 결정한 거 잘 밀었어요. 아 여기서 킬이 안 나왔고 네. 이런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메인. 역사권 체력체력 베스티치가 마무리 이러면 결과가 끝나요. 하지만 BKB의 반격. 인사 왕이군 좋대. 모아놓고 유가 쓰니까 카드로 때리면 어디 못 가지. 네. BKB가 킬. 그 근데 BKB 선수가 너무 있어요. 너무 인사했는데요. 근데 BKB 선수가 여기서 정말 뒤를 소위 때려 박았습니다. 네. 되게 잘했어요. 너무 인사하고 신나서 일단 강남진의 융환을 보고 잘라내긴 했지만 네. 안쪽에 BKB가 정리가 됐고 원시분으로 다음 턴 비빌 수 있어서 싸움을 좀 길게 본다라면. 플로리다가 야키 선수의 EMP까지만 버텨내는 네. 그림이 나오면 모르는데 문제는 그 전에 EMP 밥.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원래 이번 턴은 저스티스인데 그 시간을 조금만 끄면 탱커들이 버텨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아직 모릅니다. 네. 자, 밥 던지고 먼저 물로 들어오긴 했지만 EMP 탱커 둘 안 나. 페이트 터지면 원시 해본도 없습니다. 네, 큰일 났죠. 오늘은 또 짜누가
예, 네, 오늘 호가 되고 그냥 어제 좀 조용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폭파시키나요? 맥카도 터지고요. 어, 이러면 답이 없는데요. 강벽으로 고에너지 우유를 쌓게 돼버리고 이러면 거점이요. 넘어갔어요. 그래도 페인트 공수가 빨리 뛰어오면은 와서 비비는 곳 있는데 EMP가 들어가도 연계가 어? 되나요? 딱 싸우나. 페인트! 아, 조금 더, 페인트!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안 돼! 페인트! 진짜 아유 그냥 강남진을 데려갖고 낙사까지 근데 그 일어나서 조금 더 플레이 해줬잖아. 저... 아직 모르죠? 체력관리! 체력관리! 어! 강남진! 이거 설마 뒤집나요? 강남진 양키! 돼요 돼요 마, 돼요 돼요! 이걸 만들어주나요? 이거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와 한 번 더! 와 이 진짜 이 집념! 야, 페인트가 진짜 잘 버텼어요. 페인트가 네. 낙사도 시키고 버텨주니까 그게 EMP와 함께 강남진의 활약. 이러면 그래도 나노강화제가 있으니까 나노주변에서 들어갔을 때 근데 융화가 있네요? 플로리다 메인? 아, 그게 문제죠. 자, 융화턴으로 비빌텐데 문제는 DK에게 나노강화제 주고 고에너지 싸우면서 중력자탄 올 때가 대위기인데 크리스가 살아남아 버티면서 얼마나 해킹한다고 비트 찍어줄 수 있는가 이거 모릅니다. 중요합니다. 자 BKB 그리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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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펄스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크 체력일? 네 근데 아크가 잡혔어요. 와 좋은데요 BKB? 유지력 바닥났다라는 얘기고 에임과 죽어요! 나눠 줬어요. 나눠주고 잡히면 은 나머지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체력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워싱턴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블루테 메이엠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역전시키기 직전! 자탄도 못 썼어요. 해킹 야키 단일 해킹! 와 블루테 메이엠 역전! 이거 끝났어요.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한다고요? 결국 경기를 수 없지. 아 잡아냅니다. 이게 쟁탈전이 플로리다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뒷경기부터는 대치를 하기 싫어도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맵들이 나와요. 심지어 네. 워싱턴이 꺼내들 수 있는 맵들도 나오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쟁탈전을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건데 10년 감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싱턴이 이기는 구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쪽에서 리퍼로 3킬 해줬었던 그렇죠. BQB 그리고 뭐 페이트의 버티기 여러 가지가 좀 맞아떨어졌죠? 진짜 딱 그 DK 선수가 중력자탄 쓰면서 강남진을 잡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편 다 퇴근하고 BQB가 정리하는 그림. 그 다음에는 페이트 선수가 퇴근하면서 아 이거 힘들어지겠는데 근데 원시의 분노를 빌면서 낙사시키고 갑자기 오랫동안 생존을 하더니 그 다음에 강남진이 잡는 이런 식의 슈퍼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워싱턴이 네.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턴을 몇 번 몇 차례 좀 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게임 구도가 플로리다 메이엠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해지게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쟁탈전 1경기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엇갈렸고 하지만 케어 좀 한 대 맞았었기 때문에 체력관리 안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뭐 볼륨업도 그렇고 뭐 스킬이 좀 더 빠르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달구리 빠지는 거 받고 조각 빠지는 거 받고 들어가죠. 고에너지가 좀 많이 찬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데요. 하지만 네 들어오는 거 버티다가 스티치를 불러 너무 깊게 들어갔죠 이거 페이트. 네 이렇게 워싱턴이 달라졌네요. 와우 난간이 살렸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미 전황은 굳혀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첫 싸움 자체는 이거는 확실히 워싱턴이 잡아냈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맞죠. 저는 그 달라진 워싱턴 중계가 처음이에요. 네. 저는 예전 선 시절 그 경기만 중계했었는데 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경기력을 보긴 했지만 놀랍긴 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많은 합을 자랑하는 조합을 할 때는 워싱턴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건데 이 조합은 사실 어느 정도 개인기량이 기대는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확실히 본인들을 스스로를 좀 믿고 서로를 믿고 플레이하는 조합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EMP는 뚜바 선수가 조금 더 빠르고요. 또 스티치 선수의 밥이 거의 다 온 상황이라서 강남 자요? 어 융화를 써야 되는데 짜로 물려고 하는 거 잠시만 오히려 잡았어요. 뚜바를 잡아버렸습니다. 4인 대기 아니면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블루다 메임 네. 밥을 소환하면서 페이트가 더 이상 와. 와 스티치 고에너지 자리야 100이에요 100. 사실 싸움이 길어졌을 때 워싱턴이 무서운 이유는 스티치의 프리딜버, 뚜바의 EMP, 짜누의 갈고리보다도 고에너지가 완성된 DK예요. 사람이 문제군요. 네, DK가 항상 딱 후반에 왔을 때 엄청 큰 광선검 들고 다 잡거든요. 네, 그냥 갈라버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또 EMP나 갑니다, 이거. 네, 이런 것들로 사실 자리에는 뭐 밥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메이엠은 앞경기 역전했잖아요. 네. 아직 모릅니다. 후발을 잡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티치의 개인 기량이 폭발하면서 컨테이너 무차력으로 끌었습니다. 또 끌었고 EMP 바닥치기 5인분 다 맞았고 그러니까 포커싱을 윈스턴에게 그러면 죽어야죠. 너는 어차피 들어올 거잖아. 받아칠 거야 버틸 거야 이게 되네요. 네. 리섬 조합 자체가 최근에 완전 뭐 아시아 국민 대세인데 네.
카운터를 잘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나를 에임다 선수가 들고 와서 그만큼의 변수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게 사실 딱 단일 해킹 포커싱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호그를 해킹하고 앞라인의 위험을 좀 덜어준 다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에임갓이라든지 DK를 해킹해놓고 확실하게 좀 케어가 안 되게 만들고 움직이거나 이게 돼야 되는 건, 그게 안 되고 그냥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궁에 찍어 눌리고 오히려 카운터를 맞습니다. 네. 호자 조합이 더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경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죠. 손바닥 리퍼는 사실 막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돼지야. 저 뭉치면 자타 조심해야 됩니다. 네, 플로리드 메이 들어오는 거 돼지향으로 밀었기 때문에 네. 교환이 됐고 90%는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기회 봐야죠. 융아는 발키리로 대적하고 있는 아크. 자, 이게 마지막 기회. 지켜주기 방어할 때 빠졌고. 네, 그래서 들어가다가 또 좁은 길 들어가면 자탄 있고요. 네, 해킹 당할 뻔한 거 보고 싶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뒤에 EMP! 아, 다이나마이트 맞고 갔어요. 연계! 연계! 빅점이가 없다 보니까 진량 도중! 먹었어요, 자고인! 그리고 이건 그, 약간 그게 변수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고에너지 자리아가 살면! 먹었다곤 하지만 네. 역시나 먹고 나서 퇴근한 뒤였잖아요. 이게 연계도 잘 안 됐었고. 아, 이러면 싸움 자체가 네. 많이 불리하죠. 짜로 그렇지만 본인은 총알이었어요. 총알 한 발 너프됐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결과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네. 아, 위도우 다급하게 꺼내 들어왔습니다만은 거점을 다시 뺏길 것 같은데요. 못 봐요. 아, DK. DK가 와서 잡아냈고 그나마 다행인 건 뚜바를 잡아서 네. EMP로 바로 끝날 터는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거. 근데 이미 상황이 자리를 상대방이 잡고 있잖아요. 네, 융화를 들고 있던 강남수. 스위치! 이렇게 되면 하나씩 정리당하고 따라가겠는데요. 네, 이러면 1대1이 맞죠. 우는 소리가 궁금해서 마무리. 워싱턴 저스티스. 중계하면서 믿기가 어렵네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시즌 중에 거의 뭐 꼴찌팀이었잖아요. 야, 진짜 와, 워싱턴 저스티스 네. 터런결의 대장 6위거든요, 지금. 아, 그렇죠. 그냥이잖아요. 원래 정벌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도 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여줄게. 최하위권 팀이어라도 예. 결코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플레이오프의 이런 바퀸 시스템을 통해서 3티어 최하위 티어로 진출을 했지만 네. 간다. 파이널 4 안에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네. 사실 북미 지역에서는 뭐 탑3는 플로리다 메이의 뭐 센쇼 퓨전 언제나 위에 있었고 파리가 좀 급부상 중이었고 워싱턴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등수 보세요. 북미 4등이랑 북미 12등, 북미 꼴등, 거의 꼴등이랑 경기하고 있는 건데. 아, 12등이나 13등이나 그냥 꼴등이죠, 이게 뭐. 느낌이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플로리다 AM은 오, 이겨야 되는 사람들. 맨몸 갈고리 일단 막고 들어갑니다. 네, 맞아도 어쨌든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 주고 가는 겁니다. 특히 선수 에너지도 회복을 시켜주는 꼴이고. 자, 자 빠르게 포커싱 들어오죠? 아, 잘 풀었어요. 이거죠, 이거죠. 첫 번째 포커싱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방벽이요. 요한타는 메이엠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어설프게 대체할 수 있는 위치를 주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들어와 포커싱 사라는 게 지금 잘 먹혀들었고. 네, 싸움도 어중간하게 잘못되면 고에너지 차니까 네. 이런 딜 중지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루키 선수가 공도 지금 굉장히 잘 모아놨고 온다 싶을 때 그냥 융화 다이브. 그렇죠, 융화 다이브 들어가면 어 근데 페이트 살았고 그쵸? 융화 다이브 근데 융화 다이브 어 융화 다이브에서 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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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트로 빨리 안 돼서 더 들어가지 못했었고 오히려 좀 급한 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네, 그렇죠. 이러면 상대방이 들어올 만한 상황을 만들어줬고 네. 아 비큐비 비큐비 뒤쪽에서 잘 받고 단일 해킹도 이번에 야키 선수가 성공을 잘하고 있죠. 게다가 EMP를 모아놓은 상황이라 상대방도 알 거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워싱턴 하나씩 하나씩 입구에 나온다 싶어서 잘 잘라주고 있고 돌아가면서 짜는 선수가 같이 하나씩 잘라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싸움의 지대한 역할을 가져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자리 자체를 좀 싸울 만한 구도로 좀 잡고 있는 워싱턴인데요. 밥? 자, 일단 밥 지나가요. 밥부터 던져놓고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면 EMP가 중요합니다. 자, 어그로 끌어오는 사이에 어? 이미 BQB 아웃? BQB 아웃이 그걸 퇴근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EMP가 있더라도 위험한데요? 네. 이렇게 말이죠. 아, DK가 때려놓은 거 스위치가 마무리 고에너지 자리야 무섭고요. 어, 이러면 또 자리를 잡게 되면 소프라 애쉬조합도 좋거든요. 뛰어요. 아, 핵 좋아요. 아, 서서 맞았습니다. 유마도 지금 캔슬돼서 끊어지지 않았나요? 아, 아 이거! 너, 이거 다음 턴도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어, 또 자고! 와, 본인들이 먼저 EMP에서 갈 수 있는 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끊기고 캔슬다가 웃다가 와! 망했는데요, 이거? 이러면 뭐 도망가야죠. 네. 다음 턴을 위해서 이 다음 상황에서 EMP는 있지만 연계할 게 좀 마땅치 않네요. 그렇죠. EMP가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포커싱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엠가 선수가 나루공화제로 세이브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네.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뭐 죽음의 꽃이 캐리하는 상황이 나올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서. 자, PK 좋아요. 자, 근데 EMP 쓰는 거 오히려 둘 맞았는데 크리스가 비트 카운트 올렸고 선배트인데 대장으로 밀어버리고 네. 다음에 만나자 인사해주고 네, 이런 교환이 된 건데 이번 네. 턴에 야키 선수의 EMP 턴이거든요. EMP 주고 맺고 네. 분명히 이번에 강력 힘이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 스티치가 밥을 채우느냐. 야키 선수가 지켜보고 있고 자, EMP DK 노리기! 아~ 와, 좋았어. 이거죠. 깔끔한 포커싱. 일단 밥으로 버텨보자. 근데 밥 던지고 힐벤이라 자, 페이트만 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나눠주면서 저? 오히려 버티는데요? 이거? 이거 버텼어요. 이거 갑한테 나눠줬죠, 지금? 갑한테 나눠가지고 버텀프가 버티게만 돌고 이렇게 하나씩? 보는데 하지만 뒷단이 결국 전멸했고요. 네, 남의 선거 별로 없었죠. 네, 이렇게 되면 플랜드 메이엠이 다시 좀 뺏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생겼습니다. 네. 버텀 가져오고 메카리 필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K가 죽어야 되는 것 같은데 살았어요. 잔당을 정렬하러 갔습니다만 DK가 합류하면서 짜노가 버텼어요 또. 네, 이렇게 되면 괜히 야키 차요. 야키! 이러면 야키 죽고 이러면 거점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자탄을 DK 선수가 먼저 참았기 때문에 남았거든요. 가고일이 한 번 더 먹어주나요? 그렇게 해준다면? 아직 모른다? 자, 뒤에 몰로온 거 잘 봤습니다 DK. 네. 체력이! 해킹! 해킹 윈스턴 살리기 위한 공급부터 할까요? 그래서 자탄! 근데 연기하기엔 안쪽이 진짜 짜루가 해줬어요. 짜루! 아, 됐네요. 와, 이거 오늘 두 번째 경기도 진짜 플로리다 메이엠도 케어 기가 막히게 해주는 장면 이어주고 있었는데 네. 이걸 사네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메이엠도 되게 잘했는데 끝끝내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턴에 야키의 EMP도 거의 다 도착. 페이트가 버틸 수 있는 원시의 분노. 그런데 또 바가 조금 더 빨라요. 이 선 EMP를 건다면요. 자, 이거 좁은 곳에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플로리다 메이엠 보이고 있고 근데 BQB 잡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키도 빠르게 이거 한탄창 쓰면서 EMP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힐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3인비 근데 EMP를 뚜바가 먼저 걸어서 야키도 같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원시의 분노를 사용을 못했어요. 뚜바버렸어요. 가골로 터지고 EMP가 덮기는 합니다만 근데 딜이 안 나오죠? 딜이 좀 나올까요? 연계가 안 되죠. 누가 연계해주나요 이거? 이미 여러 명이 아웃됐기 때문에 PB여서 이거를 워싱턴이 페인트 울부짖음. 워싱턴의 상승세가 일단 오늘 경기 시작 쟁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쟁탈전을 워싱턴이 가져갔다? 와, 놀라워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심지어 물기 좋은 전장이 그나마 쟁탈이에요.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뒷단이 빠르게 물면서 포커싱하고 해킹하고 해야 되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해킹이 생각보다 잘 안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많았었고 그렇죠? 물론 EMP와 함께 DK를 잡아내는 장면들은 유효했습니다만은 그 후속타를 좀 잡으러 들어가다가 역으로 빨려 들어가서 망하는 그림들도 이어지고 네. 뚜바 선수의 EMP 각이 조금 더 매섭게 암라인과 함께 이 야키를 같이 맞춰주면서 정리해주는 판단까지도 빨랐습니다. 지금도 그냥 머릿속이 어질어질하네요. 네. 아, 이렇게 게임을 다르게 할 수가 있구나. 기존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 그리고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좀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놀랍고 메이엠도 잘했는데 한 끗 차이였습니다. 패배를 빠르게 좀 잊어버리고 이 경기에서는 본인들의 실력을 더 보여줘야겠죠. 저희는 잠시 쉬고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참 경기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있네요. 네, 네 그냥 좀 12위 팀이 지금 4위 팀을 만나서 유리한 상을 좀 만들었고 또 지금 메타 자체가 그 호자 메타가 왔다가 다시 한번 리솜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팀들이 사실 호자가 좋다라고 했다가 이제 공수를 바꿨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좀 밀고 들어가야 돼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호자는 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네. 도대체 이 수비 공격 때 범용성이 좋은 영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리퍼 솜브라가 템포 조절하기도 괜찮고 유지력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많은 팀들이 결국 최후에 도달한 게 이 조합인 건데 이 조합이 나오던 말던 그냥 우리는 버티고 그 이후에 그냥 폭딜로 찍어 누른다. 예. 나는 이런 움직임. 그 와중에서도 나오는 개개인의 캐리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워싱턴이 지금 무서운 거죠. 네, 그냥 호자만 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점 이거 또... 하나예요. 오로지 원툴이에요. 네, 파이널까지 이거 하나. 이거 남들이 뭐 하건 그것은 그냥 보면서 대처하면 되는 네. 거고. 물론 이제 만약에 예. 여기서 올라가고 내일 만나서 필라델피아 퓨전까지 이걸로 꺾는다. 예. 그럼 이제 파이널 4에 가면 파이널까지는 경기 기간이 좀 있어요. 준비 기간. 그렇죠. 그러면 좀 바뀐 게 보여주겠죠. 네, 아직까지는 하지만 네. 이거 하나로
좀 가도 이길 수 있다. 아주 극한의 그냥 저 피지컬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뭐 생각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만 메이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 EMP 차이 한 십몇 프로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힘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예. 이 딱 그 원래 템포를 계속해서 높여서 들어가야 되는 쪽이 플로리다인데 자꾸 중간마다 막 힐벤의 대박을 맞는다든지 어허. 아니면 수면총에 맞아서 누군가 잔다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자꾸 한 번씩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템포를 놓추니까 오히려 대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워싱턴이 잘 잡고 있다가 뚜바 선수가 카운터를 잘 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이 이기고 있다라는 뭐 소식 지금 전해드릴 수 있고요. 워싱턴 저스티스 사실 워싱턴 보스턴 예 휴스턴 지금 느낌이 오셨죠? 제가 워싱턴 휴스턴 했더니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웃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랬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이 세트 경기 들어가 보죠. 턴 원결이 제가 사실 웬만한 거에 좀 웃음을 참으려고 했었는데 턴 원결이는 올해 제가 오버워치 리그 중계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요. 워싱턴이 그 보스턴의 제리와 면봉의 유지를 이어받고 아하. 그리고 이번 메타가 바뀌면서 휴스턴이 스크림에서 다 씹어먹고 다닌다. 아 맞아요. 저도 그 스크림의 의지. 아 맞아요. 그것까지 이어받았어요. 그 경기 치고 나서 뭐 SNS에 올렸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크림에서 깡패였다. 엄청 잘했대요. 예. 그런데 경기에 와서 실전에서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었는데요. 네. 모든 이런 워싱턴, 휴스턴, 보스턴 뭐 여러 턴들의 그런 의지를 본인들이 이어받아서 지금 12위 팀에 어떻게 보면 거의 꼴찌팀의 반란이에요. 그렇죠. 그런 팀이 북미 4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플로리다 메이헴을 1대0으로 쟁탈전을 잡았습니다. 이 조합으로. 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 물론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건 아니지만 워싱턴 저스티스에는 런어웨이 1기 선수들이 2명 있고 아하. 반대로 플로리다 메이헴에는 런어웨이 2기 선수들이 있어요. 이기네요. 강남진 약기 네.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신기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네요. 네. 또 런어웨이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팀 다 응원할 그렇죠. 만한 그런 팀이기도 하고 워싱턴 내가 패낙을 후회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자면서도 아 내가 이 팀을 왜 응원했지? 하지만 왜 고통스러우니까. 네. 근데 아마 요즘 보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야키 불타고요? 겐지예요. 와 야키. 이게 겐지가 사실 괜찮은 이유가 은근히 배치가 길어지면 겐지도 계속 좋아요 가고에 던지면서 궁 채우기가 꽤 용이해요. 자 이거. 그리고 스택스도 부활되죠. 부활되죠. 일대 마주치면 자신감이 보통이 네. 아닙니다. 용검 채우기도 꽤 용이하고 수비공이 없는 워싱턴의 조합이기 때문에 나노용검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잡는다. 네. 라는 그 전제가 있어서 확실히 이 겐지가 오히려 포자를 때려잡는데 은근히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 결과 또 워싱턴이 그래서 한 번 좀 진격하지 못하게 잘 만들어줬고요. 그래도 스티치 선수의 밥이 좀 빠른 것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안 들어가요 이번에는 대치하는 거예요. 네. 좋았어요. 부활 각을 또 어떻게 볼지도 좀 궁금해지고 네. 대치하면서 비큐비 믿고 야키 선수가 용건 모을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돼. 니네 대치할 거지 우리 탱커들도 숨어 있을 거야. 그렇죠. 나는 보여주는 거나 워싱턴의 문제는 이게 이 조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방역도 없고. 네. 하지만 결국 고인을 치우는 것도 상대방이 실수 안 해주면 좀 쉽지도 않은 거라 맞으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 뼈 아프고 나노 용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천천히만 해주면 됩니다. 플로리다 메이헴 나노! 자 근데 나노 공간을 그냥 윙턴한테 주고 자 근데 그런데 여기 맘나노 DK 고에너지 가보자! 와! 자 메카 메카를 터뜨렸고 자 그리고 야키 선수가 아직 용검은 있거든요? 네 근데 야키가 뒤에 와서 아크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끌어요! 오! 와, 짜루! 그래도 용검으로 템포 멈춰보자! 용검! 아! 잘 이 정도면 됐어요. 자 이거이면 충분히 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야키 안 맞았죠. 그렇죠. 아 오늘 뭐 야키 선수의 겐지가 불을 뿜고 있고요. 네. 되게 옛날 얘기인데 막 삼삼이라든지 라자마이나던 시절에 용검을 쓰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뉴욕 엑셀셔의 학살이라고. 아 예,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은 얘기가 있었죠. 이 조합을 겐지 쓰기 어렵지 않냐. 이게 예. 개인 방송에서 그렇죠. 오히려 이 조합이기 때문에 용검도 너무 빨리 차고 아~ 오히려 용검 쓰는 게 괜찮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야키 선수도 크게 방해받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네. 용검을 채워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지금 상황도 수비가 되게 좋습니다. 그나마라도 나노 용검 다 빠진 턴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도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빈다인에 가고 이리도 들어가서 지금 잘 잘라내고 왔고. 네 밥대전. 밥대방. 밥대방은 이겼어요. 저 워싱턴 이겼고. 하지만 숫자 교환 무한 되고 있는 걸 봐야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근데 크리스가 해킹 당해가지고 여기서 큐비 차요. 우리 기회를 봐야겠죠 플로리다 메이에. 어쩔 수 없이 될까 한 칸까지는 가져오는데 성공. 수바 선수의 EMP도 지금 보여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기별 원합니다. 네, DK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안쪽에 사타! 이렇게! 아 EMP까지 그냥 과감하게 누르면서 이게 더 길어지면 큰일 난다. 또 잡아왔어요. 네. 재워놓고 나도
하지만 와! 자리에 또 인사합니다. 오, 인사왕. 인왕. 야, 인왕. 인사좌. 예, 정말 심심하면 인사합니다. 네. 인사성 그 자체예요. 이렇게 가봤자 뭐 이거 더 비벼오나요? 네. 방벽으로 구인화 채워가지고 그냥 더 옵니다. 어, 그래도 대장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네, 그렇죠. 들어갔어요. 네. 궁 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최종 보스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인사자 인사 피지컬이 최고예요. 리거 중에 여기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궁을 더 쓴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거점 점령상 1분이 안 남은 상황이라서 나노광화제 받고 비비러 오는 상황이라 네. 과감하게 누르판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궁 아끼다가 훅 가요. 힐벤 꾸준히 넣어주고 있는 강남진. 자, 계속 밀고 들어가는데 흐름이 그냥 완막 분위기로 가다가 네. 다시 한번 기류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이거 대장도 빠졌고 힐러공 없는 수비공이 없는 상황이라 이 용범 너무나도 불리하게 들어가 싶습니다. 힐벤 방벽 주방 빠지는 거 확인. 자, 그리고 페이트 살았고요. 용검 등장. 밥 던지면서 우회전 하겠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워싱턴. 네, 이렇게 되면 그냥 나는 검까지 모으는 것도 방법인데 DK가 이걸 따라와서 중력 자탄으로 카운터가 될지 아니면 가고일이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한번 먹어줄지 봐야죠. 봐야겠죠. 그렇죠. 자, 강남진 나노광화제 다 왔고 왔어요. 나노 용검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 오! 아, 아, 너무 안 됐죠? 아, 오히려 위험에 빠집니다. 네, 힐맨! 교환이에요. 구하는 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고에노 자리아가 아 받아치고요. 좁은 곳 가면 맞아 죽어요 진짜. 네, 좁은 곳 그냥 들어오다가 두 자방의 데미지 다 사라지고 와. 이거 사기캐가 있으니까 팀이 이렇게 되는군요. 준비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K 선수가 물렸을 때 여차저차에서 살아서 고에너지가 되고 싸움이 길어지면 워싱턴이 이기네요. 네. 이런 시나리오군요 그냥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EMP가 없는 것도 커요. 네. DK라던데 짜노를 해킹해놓고 앞라인의 힘을 좀 빠지게 만든 다음에 오히려 포커싱을 들어간다던 이런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와우! 말 그대로 딜러 기량에 기대는 조합이거든요 이건. 그럼요. 꺼내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 보면서 이 흐름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플랜드 메이에! 이제는 한번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나노용검을 다 쓰기가 사실 좀 고기를 많이 쓰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자, 네. 가요, 결국 가요. 그래도 아끼지 않고 뚫기 위해서 잘 잘라줬죠. 아, 깔끔하죠. 네.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 원하는 결과를 좀 만들어냈는데 궁이 세 개가 빠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노강화제 발키리 온 거면 이거는 뭐 죽어줘야죠. 이거는 네. 뭐 죽으면 오우. 기분 좋죠. 오히려 네. 워싱턴.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궁을 좀 많이 채워주고 있는 워싱턴입니다. 자, 그래서 워싱턴도 생각을 다시 했어요. 이거 보니까 어차피 쟤네가 포커싱을 하라고 막 급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젠야타 들어서 수비공도 챙기고 우리가 대치하면서 힘 더 줘보자. 아, 라는 네. 생각이 젠야타. 네. 말씀 딱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 여기서 부조화를 통해서 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밥 던지고 자, 허리라인 끌어놓겠다는 건데 방벽 없고요. 네. 대체로 이제 DK 선수를 많이 무는 경향이 이제 보였었던 플로리다 메이엠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밥 때문에 화물자치 좀 더 갑니다만 비비러 다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고인은 아니어서 여기서 페이트 50분 대장 비로링이 대장 비로링이 우와! 우와! 다 떨고 올라오지도 마! 태컵 잡으려나니까 뒷라인도 난리 났습니다. 근데 올라왔지만 이미 진영이 네 와! 우와! 아니 방벽 두 개로 에너지를 거의 80개 다 채웠어요. 분명 투투투맨 투투투 포지션인데 네. 이상하죠. 뭔가 딜러가 4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플루드 메일 이거 비벼야죠. 파인드라이브 자탄 묶어놓고 밥 던졌습니다. 아직 버텨야 돼요 이거. 터져요. 네. 방벽이기 때문에 방벽을 걷어내면서 에너지 100. 오! 오! 근데 이거 비큐비! 이건 비큐비! 비큐비! 우리 쟁탈에서는 비큐비 선수가 좀 힘을 냈었거든요! 끌어내는 거 뭐 그건 안 되겠는데 비큐비가 좀 살뚤었거든요? 발길을 쓰면서 이거 부활 됐기 때문에 둘? 좀 더 봐야 돼요. 설마 이거 밀리나요? 자, 문제는 이 두 명의 탱커! 아~ 이 두 명의 탱커! 국밥 같은 느낌! 뺨이는 든든! 아, 든든한 국밥 메타! 이거는 또 너무 든든해요. 아, 대재앙 이러면 들어가겠죠? 상대방이 대재앙이죠. 와,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네. 야, 밥 소환해놓으면서 허리라인 한번 끊고 시간 보니까 네. 한번 포커싱하러 들어오니까 대재앙으로 다 날려버려가지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앞라인 디바는 케어 못하는 상황 되니까 뒷라인에 뚜바가 들어가서 정리. 이쪽으로 다 날렸잖아요. 다 날라갔어요. 이 공간 네. 여기 날려버린다면 올라왔더니 이미 에너지가 0이었던 자리아가 그렇죠. 올라왔더니 이제 고에너지가 한 70몇 프로, 70몇까지 네.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본대는 이미 뚜바 선수가 정리한 뒤였기 때문에 진영 자체도 완벽히 터졌고 시간을 남기고 들어갔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우리는 어차피 혼자 쓸 거야. 네. 우리의 조합은 이거야. 보여주고 가는데 해법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겐지라도 써서 빨리 용검 돌리겠다라는 건데 용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돌면서 사실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건 나노강아지 페이트한테 주고 페이트가 들어가서 이득 보고 원시의 분노 모으면서 용검은 따로따로 계속 굴리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 굴러가는 게 베스트기는 한데 네. 그런 장면도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본인들이 크게 궁을 쓰기는 합니다만 그한테 이기고 문제는 그 다음 턴 그 다음 턴에서의 워싱턴의 파괴력에 밀리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본인들이 포커싱하러 들어가도 오늘 짜누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네. 여기 여기에요. 그리고 우와. 스티치랑 뚜바가 뒤에 들어가서 다 잡아버려가지고 아 그러네요. 탱커가 없으니까 올라 어디에요 여기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왔더니 끌고 가고 잡고 녹이고 네 안전한 규제들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게 정답이네요. 그냥 난전의 네. 규제. 사실 이런 난전의 규제라는 얘기를 워싱턴이 들을 줄은 아마 거의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워싱턴 경기 날은 저희가 퇴근을 빨리 하는 날이었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맞아요. 워싱턴 경기야? 아, 칼퇴네. 칼퇴네.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될 정도로 옛날 네. 워싱턴은 그랬죠. 1시간 1, 20분이면 게임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와! 아! 바로 페이 이거 안 맞으면 조금은 아쉽죠, 아쉽죠. 아!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아니 프론데메임이 좀 해야 할걸 못하고 야. 본인들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몰아내는 거 스티치? 와 스티치 진짜 기량이 사실 스티치가 이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은 히트스캔 딜러는 아니었어요. 사실 냉정하게 평가해서 네. 좀 기복이 존재하는 그런 딜러였었는데 이 플레이오프 와서 네. 마치 그 풀 오핏에 이어서 네. 스티치도 네.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큰 무대에 강한 선수들이 좀 있고 네. 스티치도 이제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인데 체급 차이가 분명히 나는 이 두 팀의 대결이었었는데 어느 측을 맞췄고요. 바로 깨웠습니다. 아, 그건 아쉽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어우, 야키 체력도 빠져요. 이게 해킹 포커싱이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아, 해킹 포커싱이 되는 조합이 아니에요, 이게. 아, 이거 뭐 도망가기 뭐 도망가는 적을 못 찾고 있고 이거 흔들리는데요. 많이 흔들리는데요, 프로그램에. 용검이 되게 늦어요, 지금 그리고. 용검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대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나노도 늦고요. 네, 이럴 와 짜루 이러면 계속 한 명씩 흐름이 계속 끊기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은 그래도 대치하는 거 좀 시험했습니다만 또 잡혔고 그래도 좀 뚫을 수 있는 것은 뭐 아 어, 나노 미스폰 너무 꼬이는데요? 그렇죠. 나노 용검이 있긴 한데 이렇게 시간 끌리는 거 어떡할 거예요? 네,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손보라를 쓰고 EMP 혹은 이 해킹하면서 오히려 하나씩 괴롭혀주는 호그 해킹만 호그만 해킹만 하더라도 페이트는 편해지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가고 이런 페이트를 안 봐줘도 될 정도로 편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이후에 후방을 노리러 간다든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니고 이거 짜노 대재앙 오기 전에 나눔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재앙 들면 그냥 궁 날아가요. 네. 궁 하나랑 바꾸면서 밀리면 네. 아니 나노 용검 쓰고 있는데 튕겨내기 쓰는 거 자체가 손해잖아요. 궁이 많이 차오릅니다 워싱턴. 그래서 이번에 플로드 메이의 배에 힘 꽉 주고 들어가서 뭐 일찍까지 끌려갔다 왔고요. 득점 해야 됩니다. 자 손보라는 어차피 도망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요 발키리 다음은요. 자 발키리 쓰고 일단 방부터 소환해놓고 있는데 자 마지막 올라갔고 자 나노 오 야키가 나노 에임을 잡았고 일단 나노 맞았어요. 나노 갖고 하나씩 그냥 정리. 근데 이거 궁 안 쓰고 잘 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데메임. 이거 이러면 워싱턴은 무조건 오죠. 한두 칸 준다고 하더라도 EMP와 자탈이 있기 때문에 네. 해볼만하다라는 생각할 거예요. 난전되면서 발키리 그러면서 EMP의 자탄이며 자 뚜바 밟을 준비. 갑자기 박자 좀 여기서 야키를 네? 야키의 용검이 올라가게 두느냐 EMP! 근데 페이트 하나! 언제부터 이거 버텨요. 잘못 들어갔죠. 그쵸. 이 상황에서 근데 추가 이렇게 이제 못 안돼! 아 여기서 포커싱이! 와 대요 진짜 이거 자탄각! 야 그리고 믿음의 스태치가 3킬! 이거 됩니다. 못 꺼내요. 용검 지금 못 꺼내요. 아, 칼 빼면 안 돼요. 절대로 칼 집에서 칼 꺼내면 안 됩니다. 야 여기서 힐러 있는데 딱 보고 2층에다 부끄럽고 센스가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예. 그래도 플로리다 마지막 턴 야키 선수가 모아놨던 그 단 한 번의 용검 그렇죠. 여기서 흐름 끊었습니다. 이러면은 들어갈 만한 상황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부활도 있으면 근데 이거 앞쪽에서 오히려 견제하다 잡힌 거가 잡힌 거 같아서 안 돼요. 네. 그러면 자리 잡으러 가야죠. 네, 이거 기회 맞죠? 밥도 먼저 빠르게 차고요. 그럼요. 무조건 먼저 자리 잡고 밥 깔아놓고 용검 여기서 발길이 쓰고 있는 아크 힐베르시 아 힐베르 너무 많이 맞았어요. 플로데미 짜로 버티고 거점 밟아야죠. 이거 플로데 메이엠 이거 난리 났는데요. 아, 이거 용검 언제 키나요? 나도 용검 맞거든요? 예, 나도 왔어요. 자, 나도 왔습니다. 빗살기 나도 용검 빗살기 둘 하나 더 근데 짜로 잘 버티는데요 용검 그만 좀 비키면 좋아요. 이러면 이노수차가 이때 이러면 든든한 국밥 옵니다. 짜누 밥까지 놓쳐 밥에 받아버렸다.
밤이 받아서 이걸 안 막으랍니까? 해요. 워싱턴 이걸 워싱턴이 와, 아 나노로도우의 밤 거점이 또 그렇죠. 든든하네요. 예, 이것이 바로 든든한 봉자리야. 갈아버리고 이거는 뚫을 와.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끝났죠. 막았습니다. EMP도. 이것이 폭을 자리하라. 와, 우리는 정답지 그냥 보여주고 갈게. 야. 알아서 조합자 와봐. 예, 워싱턴이 뭐 이러한 무력 행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참. 진짜 중간에 나오는 DK의 개인 센스, 스티치가 받쳐주는 캐리력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말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방금도 자리아가 군각을 말 그대로 그거는 기계적인 게 아니라 탁월한 센스로 하는 건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아 여기다 하고 지금 위에다 묶어놨는데. 네. 본인의 에너지는 한 10밖에 안 돼서 딜이 안 나왔는데 말씀하셨던 아~ 그 스티치 선수가 그렇죠. 딱 얹어줬죠. 네. 그리고 오늘 짜노가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오늘 버티기가 다 끌고 가고 끄는 족족 이득 다 보고 마지막에 나노용검 이거 먹고 돌아왔는데 로드호그는 저런 거에 잡히지 않죠. 버텨내고 나노강화제 받으면서 마무리. 그렇죠. 야, 예, 뭐 리퍼는 겐지가 오면 귀엽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워싱턴 저스티스가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게 되면 필라델피아 퓨전까지 와, 이걸 이게 불가능한 이걸 열까지 온다고요 워싱턴? 네, 필라델피아 퓨전까지 만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코앞까지 다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잠시 쉬고 게임 브레이크 시간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게임 브레이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싸서 즐기는 재미 프링글스. 네. 네, 프링글스를 얘기를 하면 이런 느낌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죠. 저는 프링글스 이렇게 네. 되게 그런 과자 이름을 부를 때 귀엽잖아요. 둥글둥글하고 네. 프링글스. 저 표정처럼. 저는 오늘 네. 프링글스 옷까지 입고 왔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대박이네요. 여기 프링글스 마크 보이실 거거든요. 아 보이시죠? 희미하게 보이시죠? 되게 인싸 느낌 나요. 와 대박. 근데 이게 되게 옷이 사이즈도 괜찮고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이게 대문짝만하게 있어요. 아. Watch the flavor가 대문짝만하게. 근데 영어는 원래 커야 돼요. 커야 되죠. 뒤에서 딱 보면은 느낌상 되게 멋있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와 이런 1세트 하이라이트만큼 근데 프링글스가 아주 화려한. 여기서 1세트만큼 프링글스가 화려하다고요? 프링글스는 왜냐면 형형색색의 다양한 그렇죠, 뭐 색상 네. 그리고 다양한 맛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분명 1세트까지만 하더라도 DK 선수를 노려주는 야키 선수의 해킹이라든지 포커싱이 좀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하지만 에임과 선수의 계속해서 좀 템포를 늦춰진다든지 타이밍을 잃어버리다가 야키 선수가 마지막에 빨려 들어가면서 EMP도 같이 맞았었고 본인이 이런 식으로 턴이 왔을 때는 이미 본대가 정리당한 뒤였죠.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아주 좀 멋지게 또 게임을 워싱턴과 플로리다 메이애미 좀 보여줬었는데 네. 첫 번째 쟁탈에서의 그 치열한 결과 끝에 승자는 플로리다 메이애미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진 경기도 잠시 후에 좀 하이라이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경기가 더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와 이거 워싱턴이 으흠. 오늘 그러니까 짜노 선수의 약간 부진함이 오늘 갑자기 회복이 좀 되다 보니까 아, 네. 그때부터 앞라인이 좀 버티기가 어려웠어. 그리고 플로리다가 조합을 겐지와 아나를 좀 들고 나오게 되면 어쨌든 이 로드호그는 거의 못 잡아요. 거의 못 잡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해킹 네. 이후에 포커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진짜 나노용검 턴에 아예 그 한타를 끝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한타가 오히려 끝나지를 않고 그냥 이검에서 로드호그에게 정리를 그렇죠. 당한다던 이런 그림들이 계속 좀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오히려 그 많은 시간 동안 4분의 공격 타이밍 통에 한 번밖에 못 썼어요 용검을. 그렇죠. 그게 좀 문제였죠. 네. 칼 꺼내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그를 보면서 돼지국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약간 좀 배가 고파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돼지국밥 그 자체였습니다. 네, 돼지국밥. 와, 든든했거든요 오늘. 진짜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는 자리아가 센스가 자리아가 좋아서라기보다도 말씀하신 게 센스 미쳤어요 그냥. 이 두 명이 든든한 이런 국밥 메타가 게임을 지배하고 있어요. 호자 앞에 있고 더 앞으로 가잖아요 막.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카운터 치기 위해서라도 차라리 플로리다 메이힘 입장에서는 그냥 대치를 더 세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메르시냐타 둘 다 쓰고 애쉬 써가지고 네. 그런데 네. 이제 프랭스 하나 남았잖아요. 하나 남았죠. 지금 혹시 그 BCA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이분은 YBT와 어떤 관계예요? 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든 이거를 먹고야 말겠다라는 저도 아니, 어떻게 저 채팅 계속 눈에 띄는데 자꾸 제가 안 보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YBT 때문에 보고 YBT 때문에 이 중계가 재밌고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느낌상 네. 좀 가족을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약간 좀 극찬이 좀 과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주시죠. 제가요? 네. 제가 주는 거는 여기서 오히려 뭔가 그 편협한 사고방식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수많은 칭찬 채팅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저는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YB 혜택에 선물 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혹시라도 헷갈리실까 우리 제작진분들
가브리엘 팍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 영어로. 예, 영어로 가브리엘 팍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약간 좀 채팅창에 약간 좀 칭찬이 이런 게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방을 날리셨거든요. 불편한 네. 거죠, 뭔가. 아, 아우. 갈고리 명중률 56%. 어제 진짜 안 맞았어요. 네. 오늘은 어제를 위해서. 그렇죠. 오늘은 어제를 위해서 자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어제는 왜 힘들었냐면 상대가 야타가 나오면 네. 호그한테 야타가 부주와 딱 붙는 순간 계속 포커싱 포킹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은 뭐 상대가 안 아쓰고 네. 본인 물지도 않고 용검 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안 죽으니까 결국 짜노 선수가 오늘 판을 완전 뒤집어엎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에 버티는 능력이 좋았죠. 화물 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좀 화끈하게 캐리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주면서 네. 자, 오늘은 확실히 그 워싱턴 저스티스가 이 여섯 방의 멤버들이 좀 무지막지해졌어요. 네, 어마어마한 진짜 기량을 좀 보여줄 정도로 짜노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어제 사실 서울 다이너스티도 물론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제초 선수도 어마어마했었고 피어리스 로드오그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진짜 쉽지 않은 모습들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전술을 중간에 바꾸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상하이는 전술을 바꿔주면서 결국 승리까지 해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선물은 제가 말씀하신 분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브리엘 팍이에요. 가브리엘 팍. 예, 가브리엘 팍. 저희가 앞 경기에서 예 다섯 개를 소모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여기서 일어선 적이 처음인데 왜냐면 네. 저는 하루에 12개를 주는 줄 알고 네. YBT가 저에게 설명을 잘못했어. 이 사람이 설명을 아니요, 너무 형편없게 해서 제가 조용히 하세요. 완벽하게 했습니다. YBT가 형편없게 해서 여러분 제가 앞경기에서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네. 좀 아쉽게 됐고 06시 49분경에 가브리엘 팍 선수가 채팅을 쳤으니까 06시. 이분에게 예, 예. 선물을 주시길 바라도록 하면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게임 브레이크 잠깐 쉬고 네. 저는 이어지는 3세트 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오버치리가 오늘의 준비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3세트 경기가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경기 따라가면서 끝까지 플로리다 메이엠의 가능성을 보여줄지. 아무래도 뒤가 없는 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팀이잖아요. 네. 한 팀만 통나무를 걸어갈 수 있고 한 팀은 이제 발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럼요. 이 경기는 단두대기 때문에 네. 플로리다 메이엠이 그래도 정규 시즌에서 북미 쪽 거의 4강권을 지키고 있던 팀인데 거의 꼴찌에 있던 이 팀에게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일격 맞아가지고 0-3 쇼다웃 당한다. 이건 진짜 자존심 상하고 멘탈도 회복하기 힘든 그럼요.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하프타임 동안에 확실하게 지금은 야타를 다시 한번 쓰는 게 아. 그런 식으로 좀 조합을 변경을 해보는 게 로드오그를 압박하는 게 어떨까? 그게 아니고 그대로 간다라면 이거 오늘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단기전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드호그 자체가 제네타도 없고 뭐 리퍼도 없으면 사실 무서울 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다른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로드호그가 좀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 텐데 자, 그런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자, 그 결과 지금 플로리다 메이엠은 상대적으로 약체 팀이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상승세의 워싱턴에게 호되게 좀 고생을 좀 당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반격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는 반격해야죠. 사실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단두대 매치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도 0-3은 진짜 좀 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중간중간에 본인들의 회의와 작전 타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극복 가능한 팀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라 네. 충분히 작전 수정을 통해서 워싱턴의 방심을 유도하고 오히려 일격을 날릴 수 있을 만한 플로리다 메이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팀인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 이런 것들 아마 플로리다 메이엠을 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크나큰 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없죠. 이거는 진짜 네.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풀세트도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경기력이 있는 팀들이 지금 있는 거라 이게 만약에 한 점 따라잡히고 갑자기 플로리다 메이엠이 기세 타더니 그 파회법으로 오히려 워싱턴은 원툴이니까 그게 오히려 안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풀세트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호그 자리아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고요. 네. 호그 자리아 그리고 애쉬 이렇게 고정으로 박아두고 그럼요. 중간에 뚜바 선수가 있는데 파라도 가능하고 트레이스도 가능하고 아, 뭐, 자신감 있는 용이 많죠. 그렇죠. 파라, 트레이스, 솜브라 예,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네. 힐러에서도 살짝 돌려주면서 나름 그 안에서의 또 융통성이 있어요. 약간씩의 변화가 맞죠? 지금은 좀 있어서 약간씩의 좀 변화를 좀 해주니까 이게 네. 좀 힘드네요. 근데 만약에 플로리다 메이엠이 3, 4세트를 잡고 쟁탈전으로 간다 그러면 승부수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쟁탈전에서 워싱턴이 생각보다 좀 취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라 거기까지만 끌고 가면 물론 어려워요. 역수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렵지만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파이팅해서 자, 플로리다 메이엠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2020 자, 올해의 마지막 농사를 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 그리고 내일을 넘어서 10월 달에 있을 맞아 파이널 4 이 안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어떠한 리거인지 프로게이머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크기는 아마 동등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12위 자리 즉 보스턴 바로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끝까지 이렇게 좀 올라오더니 지금 계단 형식으로 밟고 올라가다 현재 지금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산까지 왔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준비 됐나요?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한 세트 더 볼지 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참 어디까지 올라갈지. 올라갈 때마다 이제 산의 높이가 좀 고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워싱턴은 아직까지 그렇게 힘겨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냥 본인들이 원래 하던 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플로리다만 혼자 헤매다가 맞아요. 무너지는 듯한 이런 그림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워싱턴 입장에서는 그냥 자리아가 결국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하는데 어그로가 탱커 쪽에 끌리면 스티치가 해결해주고 서로서로 간에 그런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네. 결국 근데 그들의 결정은 젠야타가 아니고 어죠? 겐지와 아나로 다시 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까지는 공천도 좀 늦었고 말렸는데 네. 이번에는 심기일전에서 다시 가보자라는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사이클만 잘 굴리면 괜찮아요. 괜찮은 조합인데 그 사이클이 늦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나노 용검과 다른 기술들이 서로서로 번갈아가면서 사용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오, 부조합 때문에 짜누가 일단은 자다가 힐벤 맞아서 한 번은 버텨냈고. 그렇죠. 역시 아나가 있으면 또 호그의 힐벤을 통해서 또! 아니, 사면 갈고리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앞서서 1, 2세트만 해도 44번 끌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56%였어. 아, 힐벤! 잘 잡았죠? 또 일단 같이 잘라주긴 했습니다. 문제는 안쪽에. 안쪽에도 여기 상대방 못 살리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거점 올라가요. 거점 올라갑니다. 거점 뭐예요? 아니, 근데 두 칸. 아니, 벌써 두 칸 뭐예요? 난리 났죠. 이거 앞쪽에서 출혈 좀 생겼다가 오느라고. 아,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러면. 디바 혼자 뒤늦게 일단 왔습니다만 두 칸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진행이 무너지면 TK 선수가 풀리들이죠. 심지어 나눔 강아지도 패턴도 주고 일단 거점 쪽 뛰어들게 만들었는데. 네. 자, 여기서 패턴 일단 하나. 그러니까 순간 이거 뺏고. 오! 오! 아! 자, 그나마라도 떨어지면서 뚜박 데려갔거든요, 지금. 네. 이건 다행이죠. 미쳐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TK가 꽤 고에너지 아닌가 싶고요, 지금. 네, 고에너지였었죠? 네. 그래서 발길이 빠졌고. 에너지를 좀 빼면서 자,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 플로어 메이엠. 늦죠. 포커싱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끌리고 있는 거에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용범도 지금은 늦어서 체력도 없고. 이거 이대로 비거점 가면 이거 진짜 자탄의 발길이 뭔가요? 예, 발길이 빠졌고. 에너지 거의 100이에요. 그냥 쓰네요. 예. 이게 뭐 궁을 빼게 하는 것도 풀드 메이엠에게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 써도 이거는 그냥 안 쓰는 게 사실 더 이득이긴 했어. 이득만 따지자면 네. 그냥 비거점 가서 용검 쓰고 나오는 거에 그냥 자탄 걸어놓고 끝내면 되는 거였는데 비비러 오고 계속해서 시간 끌까 봐 일단은 그냥 자탄 쓰면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불안해 보이는 것은 힐러궁이 없어서요. 네. 이번 턴에 뭐 혹시 부착 잘못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밤 용검 동시에 걸면서 오는데 초월에 다 카운터 맞고 힐벤도 이득 못 본다. 네. 이러면 진짜 궁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꼴이 되는 거고 용검이 와도 사실 짜누 대재앙이 있어서 와! 또 끌렸어요. 야키! 아, 오늘 짜누! 아니 이거는 그래도 팀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키. 자, 부활은 됐지만 큐비가 잘렸고요. 나오지마 벌스. 뒤쪽에서 힐러들이 힐 못해주는 상황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진영 무너졌습니다. 주면 좀 나가는 사이에 스틱 다 죽여요. 밀리겠는데요. 이거 난리 났는데요. 네, 이거 몇 칸 정도는 최소한 뺏길 것 같습니다. 난리 났는데요, 이거. 이렇게 뚫을 수는 없잖아요. 페인트는 밖에 가서 원시분으로 후방라인 흔들어주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아픈요. 잔발이고요. 또 끌렸고. 이거 짜누와 짜누 스티치의 연계. 야키가 크다. 와! 아니 오죠 그냥. 기량이 그냥 폭발합니다. 네, 구 밴쿠버의 이 두 명 선수들이 오늘 그렇죠. 날뛰어요. 거점. 네. 와, 4분 2초. 그냥 기량이요. 끝을 모를 정도로 치솟더니 짜누 선수는 전성기적 모습. 네. 예,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티치 선수가 이제는 자신감까지 완벽하게 좀 차버리면서 완벽해요, 보이면 맞네요. 그냥 2층 올라와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야키를 끌어서 잡아서 부활을 빼는 사이에 네. 거점 쪽에 밥 던져놓고 2층, 3층 자리 다 잡으니까 그렇죠. 그다음부터 스티치 프릴 나오고 짜누가 하나씩 더 끌어가면서 그냥 정리. 너무나도 편한 경기가 만들어졌고 페이트는 혼자 밖에 가서 포커싱 혼자 있고. 하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못 잡아요. 거점을 자꾸 버리는 상황이 네. 나올 수밖에 없게끔 워싱턴이 잘 만들어주고 있고 겐지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 겐지를 선택을 했는데 아 계속 가나요? 물론 근데 공격에서는 네. 공격에서는 그래도 좀 뚫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는 있어 보이는데 끌고 해드 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잡은 야, 다음에 나오는 것도 너무 잘 붙고요. 네. 이거 여기서 게임이 끝냈죠. 이거 나노 받고 나오는 거였죠? 데미지 네. 입고 나서 그냥 바로 정리되는 여기서 끝났죠. 결국 이렇게 되면 3대0 분위기가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택이거든요. 대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내면서 들어갈지 그러니까 그건 야타를 선택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진짜 극단적으로 힐밴도 좀 노려주고 유적 더해주면서 오히려 야키를 믿고 가겠다라는 움직임인 건데 네. 안 먹혀요. 이거? 아깝네요. 페이트. 그렇죠. 사실 워싱턴 하면 또바 선수가 업고 가는 그런 이미지의 팀이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벤지 메타 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섯 명 모두가 팀업을 완벽하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좀 좋은 포커싱 약해. 오! 이건 나와요? 좋죠. 나와요. 이런 게 나와야죠. 자, 빅키. 자, 보완하는 사이에 다이너마이트 잘 건졌기 때문에 아크가 잡혀서 유지력이 바닥납니다. 어, 그래도 여기 해킹 근데 됐어요? 유지력이 바닥나는데 아크라인이 어? 그냥 탱커 딜에 그냥. 아, 이거는 이게 진짜 탄식밖에 안 나오네요. 암타인에 이상하죠 분명 힐러를 네. 잡았는데 딜러가 더 있어서 와 여기 와 에이 와 야 데임과 어그로 끌고 짜누가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어 인사도 배웠어요. 야 이거 DK와 두 명이 또 인사까지 할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실력에 대한 자신이 이제 넘치네요. 이런 식의 싸움이 지속되니까 겐지를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죠. 생기죠. 스티치에 대한 견제가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득 못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강남진 선수가 나노강화제를 페이트한테 주고 일단 한번 들어가서 스티치라도 메꿔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힐벤 던졌는데 힐벤을 맞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나노 페이트한테 딱 줬어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어 놀면 안 돼요. 이거 딜러야 돼요. 자 DK를 아 놀렸죠. 됐어요. 잘 봤습니다 이거. 이번 턴 이득 봐야 됩니다. 따로 퍼져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 한번씩 배워주는건데 자 해킹까지 EMP를 맞았고 짜누가 나노 대제양 아 갈아버립니다. 아 이거 그나마 야키도 해킹됐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이게 매번 뭐 딜러나 혹은 뭐 한두 명을 잘라내요. 결국 탱커들이 남아서 버텨요. 네. 그러니까 꿀잠. 하나를 포커싱하는 건 좋은데 그 이후에 포커싱을 하기에는 야키 선수의 기술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짠 혼수를 포커싱했습니다만 EMP 카운트 맞고 BQB 끌려고요. 끌려가면 죽고 네. 에임과 선수의 활동 반경도 엄청 넓어요. 네, 확실히 좀 포커싱 당하는 거 나노강화제 케어 기가 막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해킹이라도 있어야 손 돌리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대지향을 끊는다든지 이러는 건데 겐지가 할 수 있는 건 용검밖에 못 기대요. 그러면 용검이 이번 턴에 해줘야죠. 대지향이 빠졌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야케 선수가 이거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안 돼도 되게 해야 해요. 근데 용검으로 어영부영 1검? 1검? 그 부활이랑 교환됩니다. 이거 망해요. 그러면 또 자탄차고 그렇죠. 어,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상황은 앞서서와 같은 상황 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일단 던져놓고 진영 무너뜨리는 거 좀 가보자. 밤에 던졌고 달고 한 발 들고 봅니다. 어 힐벤 자 아임가 잘차갔죠. 이쪽에 있는 거 한 명 퍼져 있어서 다 퍼져 있어서 아, 아. 하나 더 요 정도 어, 괜찮은 거예요? 네, 아크가 좀 떨어졌는데 네. 이런 힐러가 없거든요. 이러면 좀 할만하죠? 네. 자 힐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 근데 거점 게이지가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오, 오 이거 근데? 오 큰일 날 뻔했죠. 자 이게 힐러가 지금 없지만 그냥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유지하나요? 한 번 더 주력하나요? 주고 뒤로 빼네요. 네 여기서 뭐 극단적인 승부를 보다가는 비가점이 한 방에 네. 밀린다. 왜냐면 이걸 비벼주면 야키 용검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굳이 본인들이 독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빼자 라는 생각을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뭐 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A거점 밀어냈는데 나노와의 연계가 깔끔하게 될 만한 뭐 영웅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나노강화제를 그냥 약선수 국빨리 채우게 던져 어, 강남 자고 준다던지 네. 페인트한테 들어가서 결국은 어그로 끌고 BQB 선수 프리딜강 만드는 것밖에 지금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DK 선수가 에너지가 좀 제로일 때 네. 네, 고에너지가 아닐 때 지금 타이밍에도 승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힐벤 나노 선수를 맞추긴 했지만 다이너마이트가 대박이 났죠. 다섯 명 맞았어요. 다섯 명이 맞았어요. 아, 아하 따로 움직이다가 또 끌려가서 잘리고요. 아니 5인 다이너마이트 와 짜누 YBT에 짜누 이거 나왔어요. 짜누 나왔어요. 아니 오늘 무조건 이대로 끝난다면 POTF에요. 네 그 정도입니다.
얼마나 행복어치 할까요? 와 야타도 없고 손보라도 없고 트레이서도 없고 나를 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겐지 표창 가렵네. 맞으면 숨 들이키면 네. 아 돼지랑 빨리 온다. 야 나 또 찼어 이럴 수 있고요. 여기서 와. 오. 아, 여기 리퍼만한 친구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요? 네. 전혀 지금 오히려 플로리다 메이힘이 따로 노는 움직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워싱턴이 실제로 뭔가 그냥 강자 입장에서 기다리고 네. 있는 팀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예. 되게 답답하죠 지금. 맞아요. 그냥 숨막히잖아요. 네. 궁도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라 결국 드립 받으러 가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노도 있고 용건 거의 다 왔고 아, 원시의 분노가 어! 우리 짜노 잘라냈고 좀 기회가 왔는데요? 밥 던지고요? 저쪽 한번 가보자. 기회를 살려보자라는 생각인데 EMP? 자 EMP는 민스턴에게 네 1인공이에요 이거? 네 이 정도면 좀 아쉽죠? 네 생각보다 EMP가 지금 좀 마음이 급했다라고 볼 수 있는 턴이고 즉 플로리다 메이엠에게 이런 나노. 기회는 더 이상 안 옵니다. 자 용건 거의 나와요. 아 방패야! 끝났고! 아! 칼이! 오! 칼이 길었어요. 하지만 샷다! 아 묶였죠. 아 대장까지 쓰면 페인트가 정리당했고 해킹 당했기 때문에 이거 리필도 안 되고 아 디밥 안 하면 귀엽죠. 아 이거는 큰일 났습니다. 플로리다 메이 진짜 백클이 원시의 분도 들어가면서 자리 잡은 누나 빠졌고 나누는 네. 거 믿음에 나누는 거 좋지만 1검 이렇게 되면 다음 턴도 결국 천천히 버티다 보면 뚫어봐야 추가 시간이고요. 네. 아 심지어 시간까지 끌려요. 시간까지 이건 좀 망하고 있습니다. 부활할 만한 위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니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집 앞에 있는 앞산 올랐다가 뭐 높은 하나씩 올라가는데 지금도 체력이 남아 보여요. 네. 솜브라 리퍼로 네. 붙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겐지 하나로 바꿨습니다만 그렇죠. 겐지 하나의 이점은 아직까지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고 워싱턴의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호자 메타가 그냥 가장 강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보여주면서 돼지국밥 메타가 모든 걸 끝낸다. 그렇지요. 든든합니다. 아니 뭐 단단해서 네. 칼이 박히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부수고 다이너마이트 아래쪽 떴던 거 네. 자 이거 겐지 용검을 안 찰 것 같고요. 답은 났습니다. 눌러주러 왔는데 사는 선수 빨리 빠진 뒤에 잡혔고 뭐 기회가 오긴 했죠. 나노가 가져왔고요. 자 밥까지 겸손하고 나노 있기 때문에 이번 턴을 살려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탈락할 수는 없잖아. 어영부영 대치 때문에 EMP 오고 자타 넣으면 이거 뭘로 막아요? 한 명을 잡은 다음에 DK 잡았고 그 다음 속도가 느렸었거든요. 네. 플로리다 나눠주면서 결국 살려냈고 이러면 근데 밥이 좀 있었죠. 추가 시간 문제는 추가 시간 추가 시간을 띄우느냐 못 띄우느냐 그래서 짜는 거 버티고 있고 자 여기서 짜다 쳐! 아 추가 시간 띄워야 돼요. 밀고 1초! 추가 시간 떴어요. 아, 추가 시간까지 버텼습니다. 이거 밀어도 밀은 게 아닌 듯한 이 기분 일방적인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시간이 너무 길고요. 이번에는 그나마라도 변수 하나 만들어내고 뒤쪽으로 BQB가 한번 돌아와오면서 네. 이득을 한번 드디어 만들어냈고요. EMP 자체도 근데 잘 안 들어갔었어요. 이번에 뚜바 선수의 EMP가 생각보다 적중을 많이 안 하면서 그렇죠. 플로리다 카운터치기 딱 좋았죠. 윈스턴에게만 들어가면서 예, 그거 이제 EMP 끝나자마자 BQB 선수가 밥 던지고 네. 예, 게임을 좀 끝내기 위해서 막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워싱턴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간 띄운 거 이거 밥을 던져놨어요. 이게 스위치가 나오자마자 죽었는데 네. 밥이 나와서 아 이게 밥을 밀었는데 한 번 계단에 걸려서 안 나가고 두 번째도 쳤는데 끝머리 살짝 걸렸다 나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홀딩이 결국 마지막에 트레이서가 밟아주면서 네. 추가 시간을 띄웠어요. 띄웠어요 이 밥. 네. 영웅 역할을 하는 이 밥이 그렇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0. 몇 초라도 남았으면 1분 기회 얻는 건데 예. 초기에 저 밥은 소위 이제 광물에서 강할 것이다 네. 이런 평가가 많았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요. 예전 그 리메이크 전 토르비온의 공포탑 그렇죠.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런 역할을 또 해주고 4분의 한 칸 수비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본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임입니다. 네. 4분 2초를 막아낸다? 그러니까 막아내도 무승부. 막아내도 무승부예요. 그렇죠. 4분 동안 누군가를 막겠지. 네. 쏟아보면 누군가 막거든요. 자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 위도우 나왔어요. 예, 그런데 한번 가겠다. 쏟아보면 맞겠죠. 뭐 이런 거잖아요. 오. 하지만 너희들의 뱅심 BQB가 그렇죠. 가만있지 않을 것이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예, 이제 BQB 선수 여기서부터 기적을 만들어 내야죠. 미라클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스티치가 얼마나 터져주느냐도 지금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빗나갔고요. 그렇죠. 누가 봐도 불리하지만 2, 3월 이겨내면 본인들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플로리다 메이엠 힘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은 오! 방심해도 될 정도의 시간이고요.
하지만 비큐비 좋네요. 스시가 결국 바꿔냈고. 오, 이 연속으로? 안쪽에 물러가는 거 오히려 뒤쪽으로 좀 아! 잘 물어나면서 일단 버텨냈습니다. 그렇죠. 한 명만 주는 게 플로리다는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리고 페이트도 살아가고요. 부활하면서 버티고 최대한 정사이클을 빨리빨리 굴려야 되는 거고 네. 어떻게든 스태치 프리들이 앞쪽에서 올라와서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야키 선수 임무. 그렇죠. 그래서 든든하게 그 지역을 버텨주고 있고요. 궁상왕도 역시 플로리다 메이엠의 수비를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큐비와 함께 본대 앞라인이 갈고리에 끌리지 않으면서 버텼기 때문에 1분 넘게 태웠어요. 네, 은근히 이 정도면 뭐 시간이 좀 잘 벌었죠? 자, 힐벤이 들어가서 따로를 잡았죠. 잘 잡았고 잘 버텼습니다. 오, 이 상황에서 침착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방은 흔들어 조금 있습니다만 결정타 아직 없기 때문에 네! 버텼고요. 자! 와, 비큐비! 이거 2분 30초 나누는 거 맞고요. 그 나누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오래 벌어주고 있고 네. 어느덧 절반 가까이 시간 지금 버텼죠? 여기서 워싱턴이 괜히 막국 누르다가 망하는 그림만 잘 안 나오면 네. 이거 오히려 플로리다 해볼만한 상황까지 거의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또 스티치가 잘 안 맞죠? 네. 나누는 거 갑니다! 안쪽! 여기서 들어가서 어디! 하나! 둘만 잡아도 이득! 제 고인원 자리 위험하거든요? 예, 본인이 죽으면 안 됩니다. 네. 괴물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짜는 선수가 잡혔기 때문에 나누는 검으로 시간 한번 잘 버텼고 그렇죠? 남은 기술도 많고 네. 워싱턴은 이제는 쓰면서 가야 돼요. 나누는 검 자체를 확실히 뺐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본인들의 참고 거점 밟으면서 자탄각과 함께 이득만 보면 네. 잘라낼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걸 자고일이 먹으면 완막 그렇죠. 무승부 될 수 있는 거고 상황은 워싱턴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힐러 두 개 궁도 찾고요. 밥 던지고 들어가서 끝내기 위해서 던져놓고 이게 바로 파이널 4, 파이널 3까지 가는 궁이 될지 보겠습니다. 자, 머리 물러와서 일단 초 빠졌는데! 아! 궁남지 살렸고 아, 뚫리나요? 위험! 아, 그 한 발이 안 맞아서 딜로스 거점 들어왔어요. 그렇죠. 들어왔어요. 퇴재양까지 페이트 체력 관리 안 되죠. 거점 안에 자리아가 있으면요. 거점 밟아야 됩니다. 자탄 때문에 위험해요. 아, 먹고 싶은데 메카가 터졌어요. 이러면 고이너지 에너지가 됩니다. 아, 못하고요. 이러면 거점은요. 이러면 거점은요. 워싱턴이 아, 거점에서 발. 아하. 팔을 거점에 댈 수가 없었고 결국 워싱턴 저스티스가 파이널 3까지 갑니다. 야. 최종 3인까지는 들어갔어요. 세 팀 들어왔어요. 3강 팀이 됐어요. 북미 3강. 게다가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로 3대0으로 이겨버리면서 내일 필라델피아 표정과 만나기 때문에 네. 워싱턴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 이건 가늠이 안 되네요. 자, 이거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딱 한 가지를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지금으로 와버렸고 쇼크를 한번 놀라게 하고 그 북미의 상위권 중상위권에 있는 팀들 다 잡으면서 결국은 필라델피아 퓨전과의 패자 결승. 네. 이거 이기면 파이널 가는 거예요. 아니, 약팀을 잡은 게 아니라 강팀들을 잡으면서 네.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이제는 이것이 단순히 운으로 한 게임 정도면 약간의 변수가 좀 그날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두 경기는 운일 수가 없고요. 그럼요. 세 경기 역시 세 경기 이기면 이건 그냥 보이는 대로 실력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실력이에요. 네. 네 본인 TK 선수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조합으로 리퍼 손브라에 접은 적 없다. 라는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할 정도라는 거는 진짜 이 조합에 자신감이 좀 있다라는 거고 대신 이 원툴이라는 거 물론 딜러 조합과 힐러 조합이 미세하게 변하기는 합니다만 탱커 조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방벽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 플로리다 메이엠이 아나와 겐지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게 완전 무산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두 개가 좋은데 호그랑 자리아가 이렇게 좋은데 굳이 다른 쪽에서 변화 주면 되지 지금 메타에서는 호그 자리아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것이 파이널 3까지 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줬습니다. 네, 이건 진짜 이러면 사실 지금 호그 자리에 쓰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아시아 쪽에 서울도 쓰고 뭐 상하이는 둘 다 가능하고 네, 뭐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죠. 네, 거의 메인으로 쓰는 팀은 사실 거의 없는데 뭐 서울이 아시아권에는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 자리아보다도 중간에 레킹볼도 섰고 네. 뭐 시그마도 가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워싱턴 진짜 이거 하나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걸 가지고 네. 와서 만년 거의 뭐 뒤에서 1, 2등 하던 팀이 사실 경기보다 보면은 그냥 아 뚫렸네요 GG 네. 이러던 팀이잖아요. 진짜 거의 이기는 걸 모르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승승장구하면서 다 잡아내고 파리 잡고 발리언트 잡고 플로리다 잡고 믿을 결국 수가 없네요. 네. 이게 강팀들을 잡으면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또 최근에 패배를 센쇼크에게 하긴 했지만 2대3으로 졌어요. 쇼크에게 2대3으로 그렇죠. 지고 파리를 3대0으로 이기고 발리언트를 3대1로 잡고 오늘 경기는
플로리다 메이헴을 3대 0으로 자포합니다. 네, 이거 방금 전에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퓨전의 경기에서는 3대 1이었죠. 어? 그러면 이 계산법을 근거해서 보면 여기 3대 2예요. 어, 쇼크에게 2점을 따냈고 퓨전에 1점을 따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계산법을 근거해서 볼 때는 어? 이거 모른다. 워싱턴이 오히려 워싱턴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이건 몰라요. 이거는 네. 진짜 붙어봐야 알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퓨전이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아무래도 결승 파이널 4까지 가는 것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이거 오늘 경기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네. 내일 상황이 좀 돼봐야 알 것 같고 맞죠. 필피오가 준비를 많이는 해올 텐데 이거 준비가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네. 되게 어설퍼질 수 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플로리다 메이헴은 이번 시즌 진짜 치고 올라오면서 북미 순위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잘했지만 많이 아쉬웠고 이거는 뭐 YBT가 얘기했었죠. 무조건이다. 네, 무조건입니다. 네, 무조건 오늘 최고 MVP는 짜누다. 오늘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은 뭐 딜도 넣고 버티고 네. 운영하고 다 잘했죠. 그냥 대놓고 나왔죠. 야타 없으면 로독 이렇게 된다. 그걸 그냥 완벽하게 보여줬던 짜누 선수의 캐리력이 그러니까 짜누 선수가 마음고생을 잠깐 했을 거예요. 이게 아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상대 포킹이 너무 아프다 아하. 생각을 했을 텐데 포킹 없을 때 나는 이 정도다 라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본인의 선수로서의 가치를 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올라갔어요. 아, 훅률이 원래 56이었었거든요. 58%에다가 거기다 63번 63번 끌었고 중요한 건 데스 엄청 적은 거예요. 탱커로 따졌을 때 네. 로도가 이거밖에 안 죽었다라는 거는 진짜 그 정도로 상황이 짜누 선수에게는 펼쳐졌다. 그렇죠. 거죠? 또 편했고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편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 워싱턴의 멤버들은 사실 뭐 사인이 좀 많은 선수들이 좀 많죠. 네. 뭐 에임갓, 아크, 특히나 뭐 로어, 뭐 뚜바. 그 동안에 뭐 그렇게 되게 아픔이 많았던. 맞죠. 뭐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벌써 여러분들도 뭐 휴지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죠. 아크 선수도 지금. 뉴욕에서 원래 메르시장인의 현실 그 간호학과. 예. 현실일러예요. 현실일러인데 메르시 되게 잘하는 선수고 오늘도 메르시 좋았었고 에임갓도 뭐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팀들 거쳐오면서 고생하던 선수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팀이 지금 보세요. 경기의 왕까지 왔습니다. 아니 필피와 쇼크는 이걸... 왕이 맞거든요. 네. 게임을 켰는데 누가 봐 떨어질 줄 알았던 팀이 왕까지 만나게 됐고 플로리다 메이엠도 3대0으로만 올라오다가 네. 이렇게 3대0으로 떨어질 줄은 본인들이 몰랐을 텐데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플로리다 메이엠도 내년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 많이 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오늘은 워싱턴이 주인공이 맞고요. 완전 주인공이죠. 네, 워싱턴은 네. 일단 왕까지 지금 내일 만나러 왔는데 와 내일 경기도 아마 워싱턴의 팬분들도 그렇고 퓨전의 팬분들도 그렇고 네. 기세를 보면 퓨전 입장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필라델피아 퓨전은 1위잖아요. 북미 1위이기 때문에 1위랑 결국 만나는 거고 이거 잡으면은 진짜 이번 그 2020 시즌의 최대 반전. 정규 시즌 1위와 그 북미 지역 12위가 만나네요. 예, 11계단 차이. 말이 안 되는.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1등까지 만나러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경기도 여러분들 좀 기대 많이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아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대단한 경기가 두 차례 좀 나왔었는데요. 아직 오늘 오버워치는 끝이 났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오늘 바로 워치 포인트가 이어지죠. 워치 포인트가 오늘이 이제 막방인가요? 아니에요. 아, 두 번 남았죠. 한 번 더 남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워치 포인트도 몇 번 안 남았는데요. 잠시 후 저희는 잠시 쉬고 워치 포인트 코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